우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로지가 이끄는 랩 야람 채널에 로지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왔더라고요. 안탄이라는 곡이 올라왔길래 오늘은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에 탕이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해있네요. 저는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로지가 올리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멜로우 비트도 많고 칠합? 칠바이브의 칠합? 이런 음악들도 많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로지의 그 비트 초이스나 목소리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로지가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잘 맞는 비트들을 잘 골라서 굉장히 자기 곡을 너무나 잘 만드는 거를 저는 좀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래퍼들에게 있어서 비트 초이스 하는 것도 진짜 능력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어떤 분위기의 비트에다가 내 목소리가 더해져야 이 곡이 더 좋은지를 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살짝 들었는데 아, 이것도 칠 바이브가 장난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아마 로우지가 베트남에서 칠합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많이 해요. 안탄이라는 거를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하면은 진정제라고 나오는데 가사도 대박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진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기적인 말이잖아.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나는 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좀 그래도 그녀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주면 또 그나마 안정을 찾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좀 비유가 좀 적절하고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 채널에 올라오는 비디오들이 또 굉장히 또 창의성이 있는 비디오들이 많아요. 되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하나하나 어떤 장면들을 캐치해가지고 비디오를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되게 감각적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로우지 안탄을 들으면서 여러가지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분 탕? 이분? 와, 목소리 미쳤어. 하오.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힙합? 관계에 대한 힙합은 더 이상 뭔가 발라드틱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칠 바이브가 있는 힙합으로 접근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이분도 바이브가 미쳤더라고. 그 약간 툭툭 내뱉는 그 스타일이 요즘에 미국에서 핫한 Don Toliver가 생각나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뭔지 아실 거야. 그런 느낌이야. 솔직하게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들은 되게 여행 가서 듣기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저렇게 직접 레코딩하는 장면으로 되게 이제 재미있게 비디오를 만드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래퍼입니다. 잘해요. 저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그 언급된 가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Don't again, 날 밀어. 프랭크 시나트라의 음악실에 날 두고 서클K에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 돌아왔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아티스트를 대입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음악적 바이브 안에 살고 있고 그 음악적 바이브 안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표현을 가사에 적는 거 있잖아요. 아, 저는 이게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 가사 진짜 잘 써요. 세련된 거지. 세련됐어. 게다가 로우지의 랩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그루비하니까 덜 나이 없이 좋지. 딱 바톤 터치하면서 탁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 오로튠이 굉장히 담백하게 들려. 부드럽게 들리는 거지. 이것도 오토튠을 굉장히 잘 쓴 예죠. 요즘 아무나 다 오토튠 쓰잖아요. 오토튠을 굉장히 잘 쓴 예가 이런 거야. 야, 비트도 너무 좋은 걸 가져왔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항상 로우지의 가사에 보면 저 편의점인 서클K에 대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 그런 추억에 대한, 저런 어떤 특정 브랜드 상표가 있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영감을 표현하는 게 이거야말로 예술가들이 할 일이지. 좀 로우지의 가사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으로 잘 녹여서 쓰는 가사들이 인상적인 것 같아. 내가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봐도 그렇게 느껴요. 아, 잘해요. 아, 무슨 약을 찾는 모양인가 보다. 저는 이 곡 진짜 좋더라고. 예전에 플라밍고스 프로듀싱한 곡도 진짜 좋았거든요. 아, 이 곡도 뭐 난리 났지 뭐. 유튜브용 비디오를 꼭 만들지 않아도 평상시에 제가 이런 칠바이브의 힙합 음악들을 즐겨 듣는 게 그냥 워낙 일상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로우지의 음악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냥 다 친숙해요. 원래 내가 들어왔었던 음악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로우지는 자신이 어떤 비트에서 어떤 재능이 발휘되는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로우지도 하드한 랩도 하고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비트에서도 재능을 뽐내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는 로우지의 어떤 목소리나 음악적 세계관의 기반은 이 칠바이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곡 지금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면 좀 굉장히 히트 예감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이 곡을 꼭 들어보라고 많이 권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저는 로우지의 어떤 음악의 팬이기도 해서. 아, 이번에도 로우지가 자신의 재능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으로 가져왔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깔끔하고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